카르띠에부터 샤넬, 에르메스까지 이 밑에 있는 날짜와 요일 어떻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앱은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능적으로 불편함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걸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워치 스트랩 23종과 케이스 비교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완전 폭발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페이스 바꾸는 법도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플워치 한 번에 명품 시계로 만드는 방법, 까르띠에부터 샤넬, 에르메스까지 정말 다양한 워치 페이스들을 오늘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최초로 제 얼굴보다 제 손이 더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클라컬러즈라는 앱을 이용한 워치 페이스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인증샷이 올라온 까르띠에 페이스 만드는 법입니다. 먼저 클라컬러즈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주세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클라컬러즈 사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블로거들이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맨 첫 번째에 있는 이 글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애플워치와 핸드폰의 싱크를 맞추는 걸로 이 파일을 설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파일은 지금 보시면 사파리에서만 설치가 되니까요. 꼭 네이버 앱 말고 사파리로 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뜹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항목을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클러컬러즈를 싱크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다운받은 요걸 클릭해서 싱크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롤렉스, 에르메스, 메종키츠네, 까르띠에 같은 요런 시계 페이스들을 다운받아 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구글에 클러컬러즈 까르띠에 페이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맨 첫 번째에 나오는 요 1종 공유 요 글을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 공유하는 파일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사파리에서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요걸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까르띠에라고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에 다운받아진 게 보여요. 요 까르띠에 zip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zip 파일이 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zip 파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카카오톡 이거는 그냥 이미지 파일이고요. 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클러컬러즈 앱으로 바로 이렇게 연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워치 싱크를 맞춰주면 짜잔, 이렇게 바로 까르띠에 페이스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더 많은 워치 페이스들은 이렇게 클라컬러즈 팬즈라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면 마음껏 다운받아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직접 만든 페이스들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롤렉스, 까르띠에, 에르메스 페이스들을 마음껏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클라컬러즈 앱으로 만든 페이스들은 안타깝게도 앱으로 킨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건 하나의 앱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앱이 아예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꾹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Start Stay Alive라고 뜨죠?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기본 워치 앱으로 들어가서 일반 화면 깨우기, 여기서 1시간 후를 선택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실행한 앱을 1시간 동안 표시한 후 애플워치가 시간을 표시하는 페이스로 되돌아갑니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1시간 동안 클라컬러즈 앱이 켜져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컬러즈의 단점은 1시간 동안만 이 앱이 자동적으로 켜있고 그 뒤에는 바로 자동적으로 홈으로 돌아간다는 건데요. 아예 홈을 이렇게 명품 페이스로 커스텀을 해놓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겠죠. 짜잔! 이렇게 해서 롤렉스, 까르띠에, 메종키츠네 등등 다양한 디자인의 페이스들을 한번 클라컬러즈 앱으로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지금 요 시계도 지금 까르띠에 페이스로 해놨는데 너무 예쁘죠? 다들 시계인 줄 알아요. 워치라고 생각을 못해. 제가 진짜 요거 차고 나가면 나도 사야겠다, 진작 나도 이렇게 하고 다닐걸, 이런 코멘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다양한 룩에 제대로 잘 어울리니까요 한번 꾸며보시고요. 클라컬러즈 앱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홈버튼 요 옆에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냥 시계 다른 앱들로 넘어가 버리거나 알람이 떴을 때 확인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함들을 보완한 앱이 바로 워치 앱인가? 워치 스미스라는 앱인데요. 먼저 워치 애니띵이라는 앱이 정말 정말 유용해서요. 이 앱은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알림을 누를 수 있는 것도 클라컬러즈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안 뜨는 곳은 아니지만
위에서 아래로 보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페이스도 있어요. 이렇게 샤넬, 카르띠에, 에르메스 이런 페이스들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페이스들은 그냥 애플워치 페이스와 매우 동일해서 이렇게 누르면 홈버튼으로, 그냥 시계로 오면 알람이나 밑에 설정들도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이 페이스 만드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워치 애니띵이라는 앱을 사용해 볼게요. 워치 애니띵은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앱인데요. 구글에서 원하는 명품 로고를 검색해 볼게요. 로고라고 검색한 뒤 블랙 백그라운드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우리는 검정색 배경화면에 로고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 다음 샤넬 요 로고를 한번 써볼까요? 요 로고도 괜찮다. 요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사진 앱에 추가. 확인한 후에 다시 워치 애니띵 앱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로고가 떴죠? 요 로고를 최대한 줌을 당겨서 요 원에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저장! 우리는 샤넬 페이스 1이라고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린 다시 워치 애니띵 앱을 애플워치에서 클릭해 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든 샤넬 페이스 1이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플워치 기본 앱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앱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애플 페이스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페이스를 사용해 볼 거냐면요, 바로 좌우선이라는 페이스입니다. 블랙 컬러를 선택해 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원들을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두 일단 꺼주세요. 꺼져라! 시계가 아주 깔끔해졌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됩니다. 상단에 샤넬 로고를 넣어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까 우리가 만든 샤넬 로고가 있습니다. 한번 애플워치에서 확인해 주셔야지 여기서 뜨더라고요. 애플워치에서 잘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샤넬 페이스 1 이렇게 있죠? 클릭! 이렇게 샤넬 페이스가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맨 밑에는 샤넬 로고를 넣어볼게요. 샤넬 레터 클릭! 이렇게 해서 샤넬 로고와 샤넬 레터가 있는 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추가! 추가해주시면 바로 워치 페이스 메인에 우리가 만든 이 좌우선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워치로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이 짜잔! 이렇게 샤넬 페이스로 우리가 만든 페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클라컬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아래로 메뉴를 쉽게 올릴 수 있거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정품 페이스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불편함이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페이스들을 정품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이 밑에 있는 날짜와 요일 어떻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워치 스미스 앱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정도 커피 한 잔 값으로 재밌게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서클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dd Complication. 아까처럼 요일과 날짜가 같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뉴욕 폰트가 가장 고급스럽더라고요. 컬러도 화이트 컬러로 통일해 줍니다. 그 다음 백 다시 세이브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인포그래프 서클 4라고 정해져 있죠? 이 좌우선으로 들어가서 문자판 하단에 한번 넣어 볼게요. 밑으로 내려보면 워치 스미스라고 있어요. 아까 만든 인포그래프 서클 4가 있네요. 클릭! 아무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희미하게 회색 원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면 성공이에요. 뒤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애플워치에서 우리가 아까 만든 페이스를 확인하면 짜잔! 이제는 이렇게 날짜가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샤넬 로고를 아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에르메스 로고에 넣을 수도 있고, 까르띠에 로고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워치 애니띵과 워치 스미스로 만들어본 앱 페이스 어떠셨어요? 이건 정말 그냥 걍 애플 페이스랑 똑같이 작동을 해서요, 오류도 거의 안 나고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AOD 기능이라고 하는 워치 페이스가 항상 켜져 있게 만드는 기능도 요거는 가능합니다. 클라컬러즈는 이제 1시간밖에 페이스가 켜져 있지 못해요. 근데 요거는 정말 하루 종일 이 페이스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것도 완전 좋죠.
오늘 워치페이스 다 같이 만들어본 거 어떠셨어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어떤 페이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도 남겨주세요. 워치 애니팅의 가장 큰 단점은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개발자분이 이 영상을 볼리는 거의 뭐 100만 분의 1 정도 될 확률이겠지만 그래도 보아주신다면 제발 화이트 백그라운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꿀팁으로 많이 찾아올게요. 밤비걸은 다음에 또 옵니다. 여러분